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작년 이맘때 이제 제가 원래 사회복지직 이제 해설 강의를 안 해왔었는데 작년 이제 3월 며칠인가 제가 이제 등산하고 내려오는데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제 아우성이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실 직원을 불러서 이제 급하게 녹화를 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딱 1년 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오늘은 이제 사회복지직이 조금 뭐좀 난이도가 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이제 우리 직원들도 나와서 다 대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대략 어이없습니다. 뭐 문제가 작년에 비해서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이제 굳이 따지자면 2000그 원래 그전에는 사회복지직 문제가 완전히 쓰레기였고요. 2012년 9월 달에 문제가 좀 괜찮았었어요. 지방직하고 비슷했죠. 그다음에 2013년도도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솔직히 최근 3년 동안 한국사 시험, 경찰 간부까지 포함해서 모든 한국사 시험 중에서 작년 3월 달에 있었던 그 사회복지직 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때 70점, 75점만 맞아도 잘했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이제 꽈락자가 이제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 이제 시험을 주관한 데에서도 아, 우리가 개오바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번에는 다시 2012년, 2013년 수준으로 돌아간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생님 이제 먼저 총평을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면 자,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난이도는 작년 사회복지직에 비해서 매우 쉽다. 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작년이나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어쨌든 9급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직이나 지방직 서울시 9급 문제보다도 오히려 더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90점 정도면 안심할 수 있는 점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일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95점 맞아도 좀 찝찝하다. 뭐 이럴 정도로 사실은 뭡니까? 이게 아주 쉽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근현대사 비중은 역시 이제 35%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공시 쪽이 근현대사가 뭐 6문제, 7문제, 8문제가 거의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평균을 내봤더니까 35%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직도 35%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유의를 해봐야 될 것은 20문제 중에서 17문제가 난이도가 한데 난이도가 그나마 중에 가까운 문제가 3문제가 있는데 그 3문제가 전부 사실 근현대 파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약간 변별력 있는 문제가 근현대 편에서 나왔다는 거, 요거 약간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체로 좀 아주 쉽다. 특히 작년과 비교해서 무척 쉽게 나왔다. 자, 그다음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9급보다도 문제가 쉽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90점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 그다음 이제 일행 준비하시는데 9급 일행 준비하시는데 모의고사 삼아 준비하시는 분들은 95점 정도는 최소한 받아야 된다. 95점도 좀 찝찝하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현대사 비중은 35%. 그다음에 이게 난이도가 좀 그나마 좀 있는 문제가 좀뭐 근현대 쪽에서 나왔다는 거. 요거 조금 약간 유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 정말 고등학교 내신 문제보다도 쉽게 나오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쉽게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해설 강의나 이럴 때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다른 선생님 뭐 제가 다른 강의를 제가 비판하거나 이래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해설 강의할 때 이렇게 뭐 비판을 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특정 강사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쉽게 말하면 노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수험생은 진짜 노선을 확실히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말하는 노선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아니,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문제를 맞으려고, 1500페이지, 1500페이지 그런 기본서를 볼 거냐. 120강, 7000분, 8000분짜리 강의를 주구장창 들을 거냐. 이런, 자, 근데 문제가 아주 어려우면 한 문제 정도 틀릴 수 있다. 이번처럼 문제가 쉽게 나오면 당연히 만점 받는 거고, 작년에 사회복지직처럼 그렇게 어렵게 나오면
한두 개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정도로 간다면 뭡니까? 60강. 3천 한 500분, 600분 정도의 강의로 충분히 빠른 시간에 95점까지 갈 거냐. 여러분들은 이런 걸 선택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노선을 분명히 정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특정 학원, 특정 사이트를 비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이두 가지 노선 중에서 여러분들은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이 노선이 없어요. 죽도밥도 안 되는 거죠. 막 섞여 있는 거죠, 이게.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제가 추구하는 노선은 후자입니다, 후자. 알겠죠? 제가 추구하는 노선은 진짜 문제 어려우면 한두 문제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제발 범위를 줄여라는 거죠. 특히 구급이나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범위를 넓히는 순간 공장기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수업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진짜 머리 좋은 놈은 IQ 145, 150 정도 되시는 분들은 범위 넓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머리가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범위 넓히면 안 됩니다. 범위를 한정해야 됩니다. 뭐로?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플러스 알파 2, 3% 수준으로 범위를 한정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제발 헌책방에서라도 누가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면 제발 한 번이라도 봐보세요. 1년에 기출된 문제가, 공시 한국사에서 기출된 문제가 1년에 공개되는 문제가 305문제가 있습니다. 그 305문제 중에서 99%는 7급 포함해서 305문제가 경찰 간부 포함해서 305문제가 공개되는데 그중에서 99%는 다 고등학교 교과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오지도 않는 거 주구장창 외우고 자빠져 계시냐는 거지. 알겠죠? 상당수 수험생들은 고등학교 국정교과서가 고등학교 교과 범위가 뭔지를 일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이런 노선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으니까, 어떤 글들이 이제 많이, 강사들이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수험생들이 자꾸 강의가 길다 그러니까, 이게 요약 강의, 요약 노트, 필기 노트, 요약집, 이런 거 이제 요즘에 엄청 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노량진에 돌아다니는 그런 요약집, 우리도 다 봐요. 우리 기본서 내용이 한두배 정도 있습니다. 내용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로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그거 죽으라고 외우고 있는 거야, 이게. 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나는 내가 생각하기는 노량진의 공무원 한국사 강사들의 상당수는 고등학교 교과서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 어디서 출제되는 게, 이거 한국사가 여러 과목 중에서 한국사만큼 나오는 범위가 확실한 과목이 어디 있냐고. 딱 나온 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왜 99%는 거기서 나오는데 왜 엄하게 그렇게 분량이 그렇게 많냐는 거죠. 그거 좀 제가 봤을 때는 좀잘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공무원 한국사 교재는 책은요, 사실은 다100%다 7금용입니다. 우리 책도 7금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7급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근데 9급은 전체 공무원 시장의 거의 80% 시장은 9급이에요. 7급 시장은 솔직히 10%도 안 됩니다.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사들이 7급용 교재를 따로 안 만드는 거죠. 근데 7급은 또 상징성도 있고, 7급을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9급을 위한 교재는 없는 거죠. 사실상 다 7급 교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범위가 뭡니까? 이게 교재가 두껍고 강의가 엄청 길어지는 거죠.
솔직히 9급 한국사 수준, 9급하고 7급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9급 한국사 수준에서 이야기하면 절대 교재가 500페이지를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강의가 40강, 50강을 절대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9급 수준에서 만약에 수업한다 그러면 지금 현실의 노량진의 모든 수업서는 한국사는 제가 20몇 종다 분석합니다, 우리도. 100%다 7급용 교재입니다. 9급용 교재가 현존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7급용 교재를 가지고 대부분의 9급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건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특정 강사를 비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노선을 확실히 정하라는 거죠. 알겠죠?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사회복지직 문제 20문제 중에서 그나마 변별력이 조금 있는 문제. 다 난이도 하고, 진짜 보자마자 다다다닥 답 찍는 거고, 그나마 좀 난이도, 그러니까 변별력이 조금 있는 문제. 저는 세 문제를 꼽았어요. 17번, 18번, 19번을 꼽았습니다. 쌤하고 17번, 18번, 19번을 먼저 분석을 좀 하고, 그 앞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7번 한번 보세요. 자, 17번 문제. 자, 사실은 티귿 아니면 이 문제는 쉽죠, 사실. 자, 여러분 자료에서 조선사회경제에서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했다 나왔습니다. 뻔할 번째로 이게 누가 나옵니까? 백남은 딱 뽑아주죠. 백남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백남은은 뭡니까?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비판 극복하고자 했으니까 리을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리을 들어간 새끼를 골라봤으니까 3번과 4번이 남지. 그다음에 기역, 진단학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진단학회는 1134년에 이병도, 손진태 등이 자 뭡니까? 주도해서 만든 단체죠. 순수 학술 단체입니다. 실증주의 사관과 사학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니은은 국민당 창당을 주도하고, 자 여러분 미군정 자 민정장관을 역임했다. 누가 떠오릅니까? 신간회를 주도했던 안재홍이 떠오르죠. 자이 국민당 창당 이건 어떻습니까? 작년 9급 국가직에 나왔던 표현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자 그래서 기역은 이병도 손진태고, 니은은 안재홍이고, 그다음에 티급 받으니까 조선민족의 진로 잘 모르겠어. 자 선생님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문제 전체 상황을 보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이란 말이에요. 리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다음에 기역은 이병도 손진태 이야기하는 거고 니은은 안재홍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정답은 아마도 티급 리을이 아니겠냐. 다소 찝찝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죠. 이게 합리적으로 답을 고르는 과정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중에서 또뭐 티귿의 조선민족의 진로라고 하는 이 책이 뭐 누구 수험서에 있니 없니 찬 그런 사람은 진짜 이렇게 제정신 박힌 사람은 아닌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공부해도 20문제 풀다 보면 잘 모르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문제 속에서 주어진 뭡니까? 이게 제한된 정보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답을 찾는 노력을 평상시에 동력 모의고사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문제 실수 없이 충분히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7번 문제가 그나마 난이도 중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자, 18번 문제도 이게 이제 탐구자료만 살짝 줬다면 이건 전형적으로 수능이나 한능검에 매년마다 나오는 문제잖아요. 저희들 동력모의고사나 천재 이런 문제 수두룩 빽빽 깔려있죠. 왜? 우리는 수능이나 한능검에서 많이 변형을 시켰으니까. 봐봐요. 근데 사부님이 이제 문제 푸는, 자, 문제 편이나 동력모의고사 수업할 때 내가 뭘 강조했습니까? 문제 푸는 스킬 많이 강조하죠. 자, 맞는 새끼 고르는 것보다 틀린 새끼를 제끼는 게더 빠른 상황도 있다. 그 상황에서 빨리빨리 판단해줘야 됩니다. 18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표현으로, 사부님 표현으로 제낀다. 여러분들 표현 소거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대한천일은행 제국신문. 자, 이건 뭡니까? 구한말 이야기죠. 개화기 이야기죠. 선생님이 제국신문하고 황성신문은 발간된 연도 꼭그 연도 감각 있어야 된다고 했죠. 1898년부터 1910년까지.
오케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뭡니까? 일제강점기 얘는 이 신분이 발행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똥남이 자 3번에 유경공은 자 이러면 쌤이 유경공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1886년에 설립된 최초의 근대식 관리학교입니다. 서울의 상류층 자제들에게 근대 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이때 초빙된 사람이 헐버트 길모어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죠. 자 근데 이 유경공은 나중에 갑오개혁 무렵에 자 이런 말하고 근대 관립학교 체계로 뭡니까? 통폐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부님이 유경공원이 존재했던 시기는 언제라고 했어? 1886년부터 1894년 곧 8년 9년 동안 유경공원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유경공원 없단 말이에요. 이 새끼 제껴낸다고. 동그라미 4번이 그나마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렸겠죠. 1898년에 한성전기회사가 만들어지고 자 이걸 뭡니까? 자, 황실이 투자를 했지만 미국인 콜버란이 운영을 했다. 자, 근데 얘가, 자, 뭡니까? 1899년 5월 달부터 자,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전차를 운행했다. 거기까지는 알지. 근데 얘가 일제시대 인마가 전차는 계속 다녔으니까, 4번이 일제시대에 있을 수 있지 않게. 여기가 이제 함정인 거죠. 여기가 함정인 거죠. 자, 일제시대도 전차는 다녀요. 하지만, 미국인이 운영하는, 요게 틀린 거죠. 미국인 콜브란이 운영하는 그 한성전기에서는 1909년까지 운영을 했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1번, 3번 답친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그 공부 안한 사람들이고, 2번하고 4번 중에서 이제 고민 좀 했겠지. 자, 근데 사실은 뭡니까? 이 문제는 동그라미 2번에, 뭐, 일본, 일제시대도 뭐, 빈부격차가 심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토막촌을 형성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다. 1980년대, 90년대 지금까지도 이렇게 빈민촌이 있는데 뭐 일제시대도 당연히 빈민촌 있지 않았겠어? 2번이 답인 것 같은데 4번 때문에 좀 찝찝하다 이거지. 하지만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지. 문제 상황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답을 찾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7번, 18번 문제는 사실은 난이도 중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쌤, 19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요 탐구 자료 속에서, 이제 뭡니까? 정부가 이제 농지를 적당한 가격으로 매수한다고 했잖아요. 뭐 여기서 벌써 나만의 농지개혁 떠올라야죠. 알겠습니까? 자, 나만의 농지개혁이 떠올라야 되는데, 자, 나만의 농지개혁 어떻습니까? 1949년에 농지개혁법이 제정됐고, 이런 뭡니까? 50년부터 농지개혁이 실시가 됐잖아요. 됐죠? 이승만 정부에서 전국회가 이 농지개혁법을 제정을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배우는 이야기죠. 근데 동그라미 1번이 이게 뭡니까? 거기서 같이 배워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지만 동그라미 1번 이건 엄연히 미군정기입니다. 사부님이 자 미군정기 3년 동안 토지 문제, 농지 문제에 대한 조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까? 제일 첫 번째, 소작료를 생산량의 3분의 1로 제한했다. 자, 그 다음에 신안공사를 설립했다. 자, 그 다음에 1948년 50총선거를 앞두고, 자, 이러면 어떻게 했다고? 기속농지의 일부를 민간에 불화하기도 했다. 요세 가지만 딱 알고 계시면 된다고 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 동그라미 1번은 이건 뭡니까? 이건 농지개혁법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알겠죠? 이건 미군정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9번 문제도 이 그때 뭐 교과서에서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정밀하게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요걸 실수할 수도 있었을 거다. 뭐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난이도를 그나마 좀중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17번, 18번, 19번 요렇게 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쌤하고 뭐 1번부터 차근차근 또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보시는데, 뭐, 여기는 문제가 아주 쉬워요. 자, 1번을 보시면,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 자, 여러분, 사부님이 이제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가 막 수십, 수백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애우라고 하는 거딱 5개입니다. 자, 이러면 황해도 봉산 집탑리 유적. 자, 뭘 보여준다? 농경의 흔적을 보여준다. 자, 그 다음 이제 제주도 고산리 유적. 가장 이런 식의 신석기 문화를 보여준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전통의 세계. 자, 어디죠?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양양 오산리 자 이거 말고는 이름을 들어볼 필요조차 없단 말이야.
자, 여러분 정답 쉽게 2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2번 문제. 자, 어떻습니까? 자, 요건 이 나라는 동이 중에서 땅이 제일 넓다. 자, 그 다음 이제 5국을 가꾸기에는 알맞지만 과일은 생산되지 않는다.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봤으니까 일책십이법이 나옵니다. 이 나라 무슨 나라? 그렇죠.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여를 골라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동그라미 3번에 우제전법이라고 하죠. 이 우제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여도 고구려도 이런 우제전법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문제 틀리신 분들은 사실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면 절대 안 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게 아무리 공시가 뭐 이렇게 뭐이 사람 저 사람 다 친다고 해도 그 공부를 그래도 한 2, 3개월 했는데 이런 거 틀린다. 이건 제정신 아닌 거죠. 자, 이러면 3번 갑니다. 자, 이건 뭡니까? 자, 이것도 쉽죠? 자, 보자마자 답 나오는 거죠. 대승기신론소 신문화쟁론 일심사상. 자, 누굽니까? 원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에 보시면, 4번은 뭐죠? 최승로 시문 18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최승로 시문 18조가 채택된 게 성종 때 아닙니까? 고려 6대 성종 때. 이때,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동그라미 2번은 인종, 동그라미 3번은 그렇죠. 이건 현종, 8대 현종 때. 그다음 동그라미 4번은 고려 군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군주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태조 왕건이 천수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고, 그다음 이제 4대 광종이 광덕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5번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5번. 사부님 이제 뻔할 뻔짠데, 뻔할 뻔짠데 이게 사실 정도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전을 못 찾아주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 아니 뭐 이색 아니면 정도전 아니야. 근데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조선 왕조의 제도와 문물을 정리하고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한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거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지문 아니야. 그렇죠? 누굽니까? 3번 정도전이죠. 여러분들이 떠올릴 만한 사람이 이색이나 뭐 정몽주나 이런 사람들은 초승개청에 참여를 안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고 여러분들 중에서 항상 이제 우리가 공시를 하다 보면 수능이나 한능검이나 공시나 간에 탐구 자료를 주면 미괄식 구성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두 줄이 핵심이죠. 자, 동그라미 2번 누굽니까? 이재현 아닙니까? 그렇죠? 충산왕 때 충산왕의 오른팔 이재현이잖아.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자 여러분 이자 지금 봐봐요. 동그라미 4번에 지금 이거 입학 도설 뭐 성리학 입문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결국은 헷갈리는 게 뭐야? 조선 왕조잖아.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1번 요것만 여러분들이 구별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6번 문제를 보시면, 요게 그나마 좀 급수가 있는 거죠. 그나마. 자, 가는 뭐예요? 자, 가는, 문주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자, 왕은 이미 죽었고 성은 파괴되었다. 문주가 왕으로 즉위했다. 이건 뭐예요?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 왕이었던 계로왕을 죽였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나는 뭐예요? 봄에 사비로 서울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했다. 이건 이제 뭡니까? 538년에. 이건 이제 성황 때죠, 성황 때. 연도는 안 외워도 됩니다만은 성황 때라는 것만 알아도 문제는 풀수 있잖아요. 요 사이에 있었던 게 뭐냐는 거죠. 요 사이에 있었던 거 뻔할 뻔쩌로 여기 정답될 거 뭐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3번밖에 없죠. 왜? 여기는 이 성왕 아버지가 누구냐고. 무령왕이잖아, 무령왕. 그렇죠? 성왕 아버지가 무령왕이잖아.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7번 문제도 뭐 순서배열한 문제 어이없습니다. 일단 뭡니까? 여기서 제일 오래된 것은 노급시급이죠. 노급시급은 뭐 삼국시대부터 이미 기록이 나오니까. 알겠죠? 이제 사부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노급시급이라고 할 때, 사실 시급이라고 하는 것은,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급이라고 하는 건 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존속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한번 지방직 7급인가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시급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세조 때, 조선 세조 때 시급이 지급된 마지막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급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도 있었고, 공신들에게 주는 거니까요. 왕족이나 공신들에게 주는 게 시급인데, 조선 초까지도 시급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급 시급은 삼국시대부터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제일 오래된 거죠.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갑니까? 기역의 전식과로 가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리을의 과전법이죠. 이 과전법이 이제 1391년 고려 마지막 해니까. 그 다음 이제 디귿 직전법. 이건 이제 뭡니까? 직전법 전에 공법으로 가야 되겠네요. 왜? 공법이라고 하는 게 세종 때그 연분구등법을 공법이라고 하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세조 때 직전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문제 쉽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거창한 문제 같지만 함정 표현만 조심하면 돼요. 자, 여러분, 사부님이 이거 굉장히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공무원 시험에도 진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정묘전쟁 때, 1627년에 정묘전쟁 때 후금군이 쳐들어오자 조선 왕조가 어디로 발랐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강하도로 발랐단 말이야. 그런데 사부님 뭐라 그랬어요? 1636년 12월 달에 병자전쟁이 빵 터지니까 당시에 뭡니까? 조선 왕실이 이번에도 강하도로 바르려고 했는데, 키려고 했는데, 청나라가 이걸 미리 그럴 줄 알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 요즘 말하면 특공대를 보낸 거지. 특공대를 보내갖고, 자, 여러분, 한양에서 강하도로 건너가는 그 길을 미리 뭡니까?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조가 뭡니까? 당시 인조의 어가가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자, 결국 뭡니까? 청군이 이미 이 중간에 길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 남한산성으로 길을 돌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각종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눈을 잘 떠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아닙니다. 정묘전쟁 때 조선 왕실은 강화도로 튀었던 거고, 병자전쟁 때는 남한산성으로 튀었던 거죠. 자, 2번이 틀렸던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임진왜란 때 뭡니까? 이순신 장군이 옥포대첩에서 첫 승을 거두었다.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뭐, 23전 23승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 23전 23승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한산도 대첩과, 그 다음에 명량 대첩. 이두 개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 만한 게뭐 있어요? 그렇죠. 옥포대첩이 최초의 승리다. 이순신 수군의 최초의 승리가 옥포대첩이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곳이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이다. 뭐 이런 정도 국민상식 아닙니까? 그거 빼놓고는 한산도 대첩과 명량 대첩 이두 개만 알면 되는 거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8번 문제 쉽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9번 문제. 맨날 나오는 말장난이잖아요. 자, 사부님이 경강상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상이라 그랬죠. 이 경강상인에 대해서 국정교과서 표현을 잘 보라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들은 자, 뭐라고? 대동법 실시 이후에 미곡, 소금, 어물 이런 것의 운송업으로 큰 부를 축적했다. 알겠죠?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선상이었으며, 그다음 미곡, 소금, 어물의 운송업으로 부를 축적했다. 이게 국정교과서 지문이야. 그다음 이제 나중에 뭡니까? 구한말에 이 경강상인들이 일부가 선박 건조업에도 진출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2번은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중강 후씨나 책문 후씨를 통해서 청과의 사무역에 종사했다. 자, 여러분, 이들은 누구죠? 그렇죠. 이들은 의주만상이죠. 주로는 의주만상을 말하는 거고요. 경강상인은 아까 고른 애들이 바로 경강상인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어려운 게 없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아유, 쉬운 문제죠. 자, 이 사람 누굽니까? 흥선대원군이죠.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자, 어떻게 했다고? 자, 만동묘를 아, 요거 살짝 말장 쳐는 거죠. 만동묘 마저 사부님이 말씀드렸잖아요. 만동묘 마저 철폐했다. 자, 서원에 당시 서원의 총본산이라고 일컬어진 가장 상징성이 강한 자, 우암 송시열의 유지에 의해서 건립된 그 자, 뭡니까? 서원 중에 서원. 만동묘. 이 만동묘까지 철폐를 하는 등 초강수를 두었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자, 어떻습니까? 그렇죠. 전형적인 말장난을 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은 원래 공시 쪽에 한국사는 이런 말장난을 좀 쳐요. 그래서 뭐 8번 문제나 10번 문제나 이런 말장난을 살짝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안 읽은 사람만 억울한 거죠. 일단 공무원 시험의 가장 기본은 이제 문제를 제대로 꼼꼼하게 잘 읽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되죠, 그게. 근데 어떻습니까? 막상 시험을 치러 가면 100분 동안 10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100분 동안 10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면 뭡니까? 뻔히 뒤돌아서서 아는 얘기지만 실수를 할 가능성도 꽤 있죠. 그러니까 요 8번 문제나 고 10번 문제 같은 경우 그런 말장난을 조심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뭐 10번도 뭐 아니 11번 문제도 뻔할 번자로 이건 장난치는 거죠. 자, 뭡니까? 다 나머지는 처음 문제 굴식 돌방무덤인데 동그라미 4번의 장군총은 뭡니까? 대표적인 장수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고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발해 무왕 때의 일로. 자, 요것도 뭐 난이도 하하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어떻습니까? 그렇죠. 동그라미 1번.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웠다. 자, 어디에 대한 설명? 바로 9세기 선왕 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 그나마 조금, 그래도 몇십 초라도 설명할 거리가 있네요. 동그라미 1번 바로 잡아보면, 자, 어떻습니까? 삼국 유사가 아니라 삼국 사기가 묘청에 난 직후에 자 이러면 뭡니까? 인종의 명으로 김부식이 찬술한 관찬사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동그라미 1번은 고고 자 삼국 유사가 아니라 삼국 사기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이건 동명왕편에 대한 설명이죠. 동명왕편.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이건 삼국 유사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서로 뒤바뀌었죠. 자, 이게 정답될 건 4번밖에 없죠. 자, 이러면 4번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표현, 동그라미 4번 표현, 이거 다 국정교과서 지문이잖아.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승의 제홍운기는 중국의 역사를 상편, 우리 해동의 역사를 하편으로 다뤘단 말이야. 운문체 시가의 형태를 띠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국정교과서 표현은 뭐라고?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파악하려는 자주성을 드러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동그라미 4번.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잖아. 교수들이 자, 국정교과서 지문을 자기 멋대로 막 임의적으로 가공해서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그거 함부로 바꾸다가 정답 없음 처리된 사례가 많거든. 국정교과서 지문 함부로 못 바꿉니다. 그거 그대로 그냥 긁어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14번 문제. 자, 여러분, 14번 문제, 이거 독도 문제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이 탐구 자료가 이게 뭐예요? 그렇죠. 1899년, 1900년에 대한제국. 그렇죠. 칙령 41호 아닙니까? 알겠죠? 자, 우리가, 심한양 고시 이전에, 자,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뭡니까? 주권 행사를 했다는 가장 강력한 기록이 대한제국 칙령 41호 아니에요. 1900년이잖아. 그렇죠? 탐구자료가 이거잖아. 이거 못본 사람은 독도가 우리 땅인지,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모르는 사람인 거지.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탐구자료를.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은 아닌 거죠. 잽스이거나 아메리칸인 거죠. 알겠습니까? 족발이거나, 자, 뭡니까? 뭐 아메리칸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건 뭐 진짜 정말 국민 상식인 거죠. 그러면 대한제국을 고르라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1, 2, 3, 4번 중에서 대한제국이 뭐예요? 3번이 대한제국이죠. 그렇죠? 자, 이게 뭐라고? 미국인 측량기사를 초빙해서 전국적인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자, 강원도와 충청남도 일대에서 대한전토지계, 지계를 발급하다가, 자, 뭡니까? 월전쟁 이후에 중단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5번에 보시면, 뭐, 이거 운용호 사건이고, 자, 이 운요호 사건으로 인해서 맺어진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죠. 그래서 이제 1, 2, 3, 4번 중에서 강화도 조약을 골라보면 싱겁게 정답이 1번이 나옵니다. 요건 이제 전형적인 이제 요런 스타일로 나오면 사실은 오히려 깔끔한데 공시 쪽은 요런 스타일로 나오는 게한 절반 있고 한 절반은 말장난 치는 문제가 한 절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자, 요거 청일전쟁 결과 맺어진 시모노세키 조약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자, 이건 뭐죠? 그렇죠. 이건, 갑신정변의 결과 맺어진 텐진조약이고요. 동그라미 4번은, 자, 이건 뭡니까? 그렇죠. 이건 이모군란의 결과 체결된 제물포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지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자, 이것도 뭐예요? 국사 교과서에 실려있는 사료입니다. 알겠죠? 이거 향전에 관한 것이잖아. 그러면 향전이라고 하는 건 조선 후기의 지방사회 곳곳에서 향전이 많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를 고르라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이 왜 틀렸어요? 향도가, 조선 후기에도 향도가 있었죠. 하지만 향도가 등장했다 그랬잖아. 향도라고 하는 건 사부님이 언제? 고려 시대 향도가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향도의 유래는 신라의 화랑도지만 향도란 이름을 갖게 된건 대체로 고려 시대란 말이에요. 원래 고려시대 향도는 원래 처음에 출발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자, 처음에 출발은 불교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 농민 이익 조직으로 발전해 간다는 거죠. 물론 조선시대도 향도가 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주로 뭡니까? 이게 상장례 조직, 상도꾼이라고 하는 게 이제 향도 조직에서 파생된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향도가 등장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은 이건 고려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선생님이, 뭐, 그나마 난이도가 좀중 정도로 볼수 있는, 뭐, 17번, 18번, 19번 문제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뭐, 요거, 자,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선에서 2km씩 후퇴해서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 자, 여기를 보면서, 요걸 보면서 1953년 7월달에 있었던 휴전협정이라고 하는 걸못 떠올린다. 이건 참 눈치가 없는 분이죠. 이건 정말 눈치 없는 분이죠. 이건 휴전협정이 되겠습니다. 협정이 1953년 7월달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짜. 아무리 공시가 정말, 진짜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이제 뭐, 그 휴전협정이 이제 뭡니까?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는 휴전 반대 운동을 펼쳤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그 휴전 반대 운동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가 방공포로 3만 7천 명을 석방시킨 적도 있다. 자, 그다음 동그라미 4번에 자, 휴전협정 체결 직후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다 좋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이 왜 틀렸어요? 발체기연이 몇 년이야? 6.25 전쟁 중에 1952년에 발체기연이 부산 임시수도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협정 조인으로 발체기연이 야기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수문제를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떼떼거리면서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제발 7급, 9급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달라요. 근데 9급, 순수 9급 준비하시는 분들,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 사회복지 준비하시는 분들, 진짜 노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쉽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쉽게 나오면 그렇게까지 양을 늘릴 필요 없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9급은 문제 정말 쉽게 나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기본서에 제가 강의하는데, 심지어 초스피드 개념에서 만약에 다루지 않는 문제가 1년에 7급, 9급, 경찰 간부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305문제 기출문제 중에서 내가 5문제 이상이 우리 수업시간에 안 다룬 게 나오면 그게 문제의 답을 결정하는데 만약에 내가 다루지 않는 이야기야. 1년에 5문제 나오면, 5문제 이상 나오면 제가 강사 은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지금 이쌤 분석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물론 사회복지직 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9급이나 경찰이나 7급이나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자기가 준비하는 그 직렬과 급수에 맞게, 한국사 공부의 어떤 노선을 확실히 좀 고민을 좀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분석 강의 마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